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엄나무 거름 주는 시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분양을 쭉 하고 나면 고객께서 이렇게 기르면서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오는데요. 첫째는 봄에는 이제 식재 거리를 얼만큼 해야 되냐, 줬느냐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이 많고, 또 이제 거름 주는 시기에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오늘은 엄나무에 대해서 거름 주는 시기, 거름을 어떻게 주면 잘 크고 왜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요거 농원은 우리 그 장목반에서 한 15년 전부터 조금 조금 갔다가 한 1500평, 거의 한 2000평 정도 조성한 그 엄나무 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제가 오늘 이 농원을 찾아온 것이 최근에는 이제 그 엄나무 종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어떤 걸 심어야지, 뭐 잘못 심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이제 좀 큰 거는 저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한번 15년 된 거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는 이제 3년 차 그 큰 그 엄나무인데요. 우리가 거름 주는 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 엄나무를 갖다가 식재를 하면 지금 8월인데 엄나무는 월동이 일찍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여긴 강원도고 남부지방에는 좀 이 수세가 좋으니까 조금 더 있다 월동 준비에 들어가겠지만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이 엄나무가 우자라면 동해를 입어요. 그럼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나무를 지금 보면 제가 이쪽 자료를 하나 가져와서 볼까요? 엄나무를 보면 이게 뭐 나무인데, 이 엄나무 이렇게 보시면 이게 벌써 8월 초인데 이렇게 월동 준비가 된 게 있고요. 이렇게 월동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파란 색상, 그러니까 이 연두색 비슷하게 나고 요거는 색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옆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요게 이제 심하면 월동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거름 주는 시기 중요한데, 거름은 언제 주냐면 처서를 지나면 나무들이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 멈춥니다. 처서를 지나면. 그럼 처서를 지나서 거름을 줬을 때, 물론 이제 거름을 주는 농가도 있고 안 주는 농가도 있는데, 엄나무를 키워보시면 산에다 심어놓고 거름 안 주고 있으면 거의 몇 년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요즘 임어 병영 등록체 하셔서 산에다가 식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제 유튜브를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제가 그 몇십 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과연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하고 거름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요거는 이제 월동 준비라면 내년 봄에 여기서 아주 좋은 순이 나오도록 돼 있고요. 이제 요거 바로 옆에 건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도 크고 있죠. 지금도 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월동을 할 때까지는 크다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 아까 거 이 윗부분을 보시면 지금 비교가 되죠. 아까 거는 그 크기가 이렇게 바로 옆인데요. 요거는 이제 월동 준비가 들어갔고 요거는 지금도부터 큽니다. 물론 지금 크는 건 괜찮은데 이게 추석, 쉽게 얘기해서 추석 지났는데도 계속 이 색깔이 나온다. 그런 밭들은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언제 주냐면 처서가 지나고 금년도 처서는 8월 23일이 처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서 지나고 거름을 시간되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면 이 거름이 이제 그 땅속으로다가 이렇게 분해되고 그래서 내년 봄에 이제 그 좋은 땅속에 좋은 그 이 성분이 있으니까 거름 성분이 있으니까 클 때
순을, 좋은 순을 이렇게 수확 보게 되겠습니다. 요 옆에 거 한번 보아드리겠습니다. 요게 아주 정상적으로 자란 겁니다. 요게 보면, 이 벌써 이게 목지라도 다 됐고요. 예, 요게 이제 이 나무에서 보면, 1년 차 심었을 때는 요 첫 가지가 났죠? 1년 차 했을 때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차 했을 땐 요 정도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이 2년 차 됐을 때는 수확을 보고, 이렇게, 예, 수확을 보고 두 개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서 네 개가 나왔습니다. 올 3년 차 됐다 그랬죠? 이게 4년 차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내년도에는 이제 한 8송이 정도 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순이 엄지손가락만하게 컸죠?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 엄지손가락만하게 컸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순이 나올 때 이 부분이 이 목대보다 더 굵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20g짜리 30g짜리 그 순을 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조금 전에 본 요런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크면 요게 엄청 작지 않습니까? 요게 요렇게 그게 여기서 나왔죠. 얼마나 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찍 그 멈추고 이 정화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거. 요런 경우는 이제 요 경우 한번 2차 성장입니다. 요게 이제 2차 성장 과정을 보여드리는데 요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으면 이렇게 컸죠? 근데 요게 봄에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멈춰서 월동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바닥에 걸음기가 너무 늦게 준 걸음이 있다든가 걸음을 들먹은 게 있어서 다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보세요. 여기에서 월동 좀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성장하는 겁니다. 왜 이게 2차 성장을 하냐면 이제 어느 정도 걸음기를 먹고 이제 성장을 멈추고 월동 준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땅 주변에 거름 준 게 너무 거름 성분이 장마 비에 이렇게 썩고 막 이러면서 먹을 게 더 있네, 더 커야겠네 해서 야가 이렇게 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면 내년 봄에는 요 부분은 동해 입을 가능성이 높고 요런 경우는 뭐 그렇다고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나무는 죽진 않는데 추운 경우에는 우애가 동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름을 봄에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주말 농장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제 늦게 봄에 수확 보시고 여름철에 주말에 이제 여름에 뭐 이렇게 오셔서 밭 비료도 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주면 2차 성장 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요게 또 하나 이쪽 부분 이게 죽었는데요. 이 배수가 잘 돼야 됩니다. 이 엄나무가 요게 왜 죽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잘 컸는데, 보세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잘 컸는데, 요 나무만 죽었습니다. 요 나무만 잘 크다가 장마철 되면서 이렇게 나무가 고사됐어요. 고사된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지금 보세요. 바로 옆에 이렇게 물구덩이입니다. 물구덩이. 이 대부분 경사가 진 밭이라 그래도 배수가 잘 된 부분이 있고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저 위에 여기를 보시면 저 위에 그 저 전주 때 있는 저 농막 있는 데부터 이 위에 배수구를 더 팠어야 됩니다. 푹 파서 저쪽에 산 옆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 밭 같은 경우는 T자를 하면 됩니다. T자로. 자, 이렇게 이 밭 전체를 해서 T자로 해서 이 배수구. 그러니까 이 나무 줄 사이를 한 1m 이상 푹 파서 이 아래까지 내고 저 돌담 있는 데서 가서 물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잘하신 게 저 돌담 위에다가 나무를 그 엄나무를 심으셨는데 저게 건 괜찮아요. 그런데 저게
저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 어렸을 땐 괜찮아요. 어렸을 땐 상관이 없는데 여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지르니까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삶았네요. 멧돼지가 이렇게 막 들어와가지고 삶았는데 특히 이 창고로 이 엄나무는 멧돼지가 건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산에다가 심는 것은 드릅하고 엄나무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돼지가 와가지고 싹 이렇게 막 이렇게 지렁이 파먹느냐고 흩었는데 이게 어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 돼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는 데는 이게 굉장히 지른 땅이에요. 그래서 이쪽 이게 지금 이렇게 요 정도 해 놓으셨는데 요 작업을 할 때 아예 할 때 이 부분을 이 돌담 싼 부분을 저쪽으로 해서 배수를 쫙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쪽 밭 자체가 물이 안 차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왜 여기도 다 심었다고 심었는데 이 부분은 다 죽었겠죠, 나무가. 근데 이것도 요 옆에 있는 나무도 지금은 이게 어리니까 요 정도 큽니다. 요 정도 크지만 이게 땅으로다가 1m 이상 들어가면 저 나무는 고사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비가 오면 여기 보면 장마철에 비가 이렇게 고였었다는 게 확인이 되죠? 이게 피가 난다는 것은 그거 풀 중에 피 있잖아요, 피. 뭐 혈액순환 건 땅 자체가 지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이 부분이 나무를 다 심었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다 죽었죠. 예. 그래서 이런 밭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려면 이쪽으로 쭉 해서 이 돌담 싼 부분을 배수를 딱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 한 15년 전에 심은 나무들 한번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잘 키우셨고요. 지금 요게 심어진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2m에 1m 간격으로 심은 밭입니다. 아마 2m가 조금 빠질 것 같긴 한데요. 이렇게 잘 관리는 됐습니다. 관리는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이쪽으로 물기를 내줘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쪽은 이제 여기 경사가 지니까 물이 쭉쭉 빠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한번 아주 15년 오늘 여기 왔더니 농장주 사장님이 지금 계시질 않아서 제가 혼자 한번 이렇게 밭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잘 해놨죠. 네. 자 네. 네. 자 이렇게 저희 한 15년 전부터 가져가서 지금 키우신 이 수용 관리 이 중간에는 이제 이렇게 부직포를 좀 깔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부직포를 처음부터 아주 그냥 그 똘똘 말아 가지고 풀 하나도 안 나오게 어려서부터는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 중간만 풀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심었을 때는 이제 그 풀 관리하는 방법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조금 묘목 그 심을 때 봄에 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식재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할 거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 지금 이 사이 그러니까 여기 사이 보면 이렇게 이제 수확을 보고 전지를 해서 옆에 깔아요. 그럼 이게 그 계속 썩으면서 이 나무에 거름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경사진 밭인데 굳이 나무가 크면 이 밑에는 풀이 없어요. 풀이. 예. 이게 이제 엄나무 밑인데 크면 풀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그 엄나무 품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고요. 잎 자체를 보면 요 단풍잎처럼 이렇게 된 부분 요건 또 이렇게 약간 그 단풍보다는 좀 커 보이는 잎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뭐큰 문제 없으니까 뭐 한번 심으면 내가 이거 크게 망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이유는, 엄나무 심어서 뭐 과일나무처럼 품종 잘못 선택해서 망한다, 망할 일 없습니다. 그 품종만큼은 품종보다는 비대관리라든가 풀관리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더 훨씬 더 관리 차원에서 수확 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셨던 그 농원들이 있어요. 거기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그이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보지 않고 뭐 망할 것처럼 막 그러면 나무 심기 너무 힘들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거름은 언제 주고, 물론 뭐 거름을 그렇게 매년 주지 않아도 되는데요. 수세에 따라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또뭐 키우시다가 궁금한 사항은 사진 찍어서 보내면 제가 컨설팅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월동 준비가 다 됐죠, 이게. 요 나무는 조금 이제 더그 웃자랐네요. 웃자르기 시작했고. 이렇게 오늘은 한 15년 정도부터 엄나무를 키우는 농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저쪽도 뭐 최근에 그냥 다 엄나무로 식재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 농장주분을 만나서 실제 제가 말씀드리면 잘안 믿으니까, 뭐 요즘 뭐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농장주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춘천입니다. 춘천. 예, 춘천인데, 중앙고속도로, 저기 가는 게 중앙고속도로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여기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 오래전부터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가꾸고 하셔서 지금 퇴직하셔가지고, 매년 이제 수확해서 지인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뭐 완판한다 그럽니다. 완판. 그 어떻게 하면 완판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음 한번 와서 같이 공유토록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 키웠죠? 대단합니다, 아주. 예. 자. 저 우측으로는 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 두쿠라는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저게도 뭐 추운 지방인데 좋은 품종을 선택해서 봄에 얼마 전에 다 따서 수확 보고 완판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요 정도 해가지고요. 공유하고 다음 우리 농장주 이쪽 오시면 같이 이렇게 키운 방법과 같이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